아홉 번째,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 말 그대로 대사성, 여기서 대사라는 것은 물질 대사죠. 그래서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을 바로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우리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잘 못 먹을 때는 못 먹어서 병났죠. 근데 지금은 되게 못 먹어서 병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유전병 빼고 못 먹어서 병나는 것이 아니라 잘 먹어서 병나죠.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당뇨병인데, 자, 당뇨병. 아까 정상인의 경우에는 포도당이 오줌 속에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 그런데 포도당이 오줌 속에 들어있다. 자, 읽어볼게요. 아까 포도당은 여과 된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100% 재흡수된다 그랬지. 그런데 여기 오줌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100% 재흡수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포도당을 재흡수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 그 한계치를 벗어나면 재흡수되지 못하고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여기 세정관의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다 이런 말이야. 그럼 결국 어디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 혈액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 혈당체가 높아서 당뇨병 생길 수 있죠. 자, 아까 뭘 얘기했었냐면 여기다 쓸게요. 포도당을 밥 먹고 나서 포도당이 많을 때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데 관여한 호르몬이 누구였어? 인슐린이었어. 그런데 인슐린이 아까 이자에 무슨 세포? 베타세포.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면역파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면역세포 중에 중요하니까 빨갱이로 할게요. 세포독성 T 림프구라고 하는 녀석.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의 일부가 림프관으로 빠져나가면 그걸 림프구라고 하는데 고딩 수준에서는 이렇게 세포독성 T 림프구라고 부르지만 대학 수준에서 세포독성 T셀, 세포독성 T세포라고도 하죠. 내 몸을 구성하지 않는 물질을, 다시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물론 면역 파트도 나오는데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셀프라고 하고요. 자기. 그럼 내 몸을 구성하지 않는 물질을 뭐라고 그러겠어? 비자기. 넌셀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몸을 구성하지 않는 물질, 병원체 등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하죠. 세포독성 T세포가 죽이고, 물론 구체적인 나중에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세포성 면역이죠. 이 세포가 감염세포나, 예를 들어서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해서 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주변 건강한 세포로 퍼져나가겠죠. 그걸 차단해야 돼.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 세포독성 T세포가 죽여버려.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워. 세포가 직접 죽이니까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 항체에 의한 것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 나중에 배울게요. 자,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또는 물질을 공격해. 그게 자가 면역이죠.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에 있는 물질, 세포를 공격하면 안 되는데 내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인데 이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베타 세포를 공격해. 다시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베타 세포를 공격해. 그럼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겠어? 잘 안 만들어지겠어? 잘 안 만들어지지. 그럼 인슐린을 잘 만들지 못하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잘 바뀌지 못하지. 혈액에 포도당이 많지. 이게 제1형 당뇨병. 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당뇨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1형 당뇨병은 다시 세포독성 T림프구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자에 베타세포를 공격한다. 그로 인해서 인슐린이 적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혈당치가 높아지는 게
제1형 당뇨병인데 이것을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인슐린은 단백질이야.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돼. 그래서 주사해줘야 되죠. 주사. 자,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녀석은 저는 이 2형 당뇨병이 더 많은데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 자, 그런데 인슐린 호르몬이죠. 호르몬은 그 내분비 세포,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분비 샘, 한자로 내분비 선의 그 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혈액 흐름을 따라 이동을 하죠. 그럼 그 인슐린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만,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모세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다 갈 수 있지만 호르몬이 작용하려면 그 호르몬이 그 세포에 결합해야 돼. 호르몬이, 인슐린이 그 세포에 결합해야 돼. 그래서 그 세포를, 작용하는 세포를 표적 세포라고 하는데 표적 세포가 정해져 있어. 나중에 배워. 그런데 이 호르몬이 여기 결합하려면 이 세포가 이 호르몬과 특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 오씨, 여러분을 향한 나영입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하죠. 이 수용체. 자, 그런데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있는데 병신이야. 그럼 표적 세포 찾아가 못 찾아가? 못 찾아가. 기능을 못 해. 그게 2형 당뇨병. 자, 인슐린 수용체 문제가 생겨. 인슐린 수용체의 이상으로 인슐린이 표적 세포에 결합을 못 해. 그래서 혈당치가 높아지는 당뇨병이 제 2형 당뇨병이고 실은 2형 당뇨병이 더 많다. 이런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아까 1형 당뇨병은 결국 인슐린이 많고 적음, 인슐린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도 불러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겠죠.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지금 있는데도 작용을 못하니까 이때는 인슐린 투여한다고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을 써서 조절을 해야 된다. 자, 당뇨병이 생기면 일단 오줌을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자꾸 갈증이 나죠. 그러니까 다음 많이 마신다. 그리고 다식, 당뇨병의 세 가지 증상. 다음, 다식, 다뇨. 요새요, 이건 기본 상식. 당뇨병의 세 가지 증상. 다음, 다식, 다뇨. 자, 그 다음에 고혈압. 이제 그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수축기 압력,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지금 대동맥의 혈압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동맥의 압력, 혈압. 자, 그럼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맥을 그리죠. 그죠? 이 높은 점들은, 이렇게 일정한 게 좋은 건데, 이 높은 점들은 좌심실에서 혈액이 심장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동맥을 통과하죠. 그래서 혈압이라는 것은 혈액이 압력이니까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죠. 이걸 혈압이라고 해. 그럼 좌심실에서 혈액이 빠져나오면 혈압이 더 커지겠죠. 좌심실이 수축할 때.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수축기 압력이라고 하죠. 요 점들을 해서 최고 혈압이라고 합니다. 최고 혈압. 좌심실 수축시 대동맥의 압력입니다. 물론 대동맥 혈압이겠죠. 혈액의 압력. 이 아래 점들은 좌심실이 이완할 때죠. 좌심실이 이완할 때 조심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좌심실인데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빠져나가죠. 자,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하면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혈압이 높지. 이게 최고야. 그럼 좌심실이 이완할 때는 그 좌심실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대동맥보다 압력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반월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를 막아버리죠.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죠. 그럼 좌심실이 이완하는 동안에 이 반월판이 닫혔을 때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빠져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혈액이 적으니까 압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아래 압력들 좌심실 이완 시 역시 대동맥의 압력이야. 대정맥의 압력이 아니라 대동맥의 압력. 좌심실 이완 시 써야 되네. 대동맥의 압력 혈압을 최저혈압이라고 하고 그 최고 혈압 대략 120. 최저혈압 80. 물론 평상시. 그래서 그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의 차이를,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맥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다. 나는 그 문제를 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거 표시 안 됐을까? 어쨌건 120에 80mm 써자. 120mm Hg 그리고 80mm Hg 이렇게 제시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저런 걸 내니?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간호직, 의료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되겠어? 그냥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돼. 난 적 있어요. 그래서 최고혈압, 최저혈압. 혹시 모르겠다. 그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맥압. 자, 그래서 맥압 저기에서는 40이니까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압의 그 비율이 3대 2대 1. 물론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고혈압은 수축기 압력이,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수축기 압력이 140 이상. 물론 여러분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리고 이완기 압력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한다. 세 번째, 고지혈증 또는 고지질 혈증. 혈액에 지질이 많다 이런 말이죠. 혈액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일 수가 있죠.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벽이 단단해지죠. 그죠? 그래서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더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 있고, 또 뇌로 가는 혈관에서 동맥 경화 생기면 뇌졸중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심장으로 가는 거 문제 생기면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자, 대사증후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비만이거나 이상지혈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이제 음식물의 섭취와 에너지 균형에서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개념만 잡으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위해서. 그런데 공복시. 공복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잠에서 막 깨어나서. 그럼 잠에서 막 깨어났으면 공복상태겠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생명활동을 위해, 그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등과 같은 이런데 필요한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 기초대사량은 남자와 여자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남자는 1kcal per kg hour. 1kg을 1시간 생명활동 유지하기 위해서 1kcal가 필요하다. 그럼 하루는 24시간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의 체중이 60kg이다. 그럼 60kg. 하루 24시간 이거 곱하면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약분하고
그러면 남는 단위는 킬로칼로리밖에 없죠. 그런데 60 곱하기 24는 1440. 계산 안 해봐도 돼요. 이렇게 되겠다. 됐죠? 여성의 경우에는 0.9kcal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암으로써 남자보다 약간 적다. 그럼 하루 동안 필요한 거 체중에다가 24시간 곱하면 될 것이고, 그럼 남성과 여성 비교했을 때 남성이 왜 더 기초대이 크냐? 같은 체중일 때 남성의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같은 체중일 때 남자의 기초대이 더 큰 것은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를 비교해보면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한테 근육이 더 많죠. 그래서 같은 체중일 때 여자보다 남자의 기초대량이 더 크고, 성장기에는 어린아이하고 어르신하고 기초대량 누가 더 크겠어? 같은 체중일 때 당연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더 크겠죠. 예, 여러분 아직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식사량 똑같아, 운동량 똑같아, 그래도 살이 쪄. 왜? 운동량 똑같고 식사량이 똑같아, 근데 왜 살이 찌겠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어떤 활동, 어떤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을 활동대사량이라고 하죠. 저처럼 말할 때, 또는 공부할 때, 운동할 때, 걸을 때 등등. 자, 그래서 예전 교재에서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통해서 더해서 1대사량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다 하나 더 기타 에너지량, 기타 에너지량, 기타. 그래서 소화, 흡수 등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이제 기타 에너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다시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기타 에너지. 기타 에너지는 음식물의 소화 그리고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 그래서 아까 기초대사량이 공복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 1일 대사량만큼 먹었다. 1일 대사량만큼 먹었다? 그럼 체중 유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1일 대사량보다 적게 먹었다? 체중 감소. 1일 대사량보다 많이 먹었다? 체중 증가. 그래서 다시 1일 대사량보다 더 많이 먹는 경우에 에너지가 남아서, 즉 잘 먹어서 대사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넘깁니다. 32쪽. 자. 이제 여기 대체로 보면 각 그 주제 뒤에 각 주제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 기출 문제가 표시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32쪽 경우는 개념 확인 문제라고 돼 있죠.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된 것인데 이게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처음 들어간 내용이라 출제된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를 그냥 실어 놨어요. 자, 표는 대사성 질환 가와나의 원인과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각각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 하나라. 중 하나. A는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중 하나다 그랬고, 그러면 간은 그 원인이 인슐린의 분비와 기능 이상이다. 당뇨병이죠. 그래서 당뇨병의 아까 증상 다음 다식 다뇨.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보기 기억.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나온다. 요게 기억의 특징, 그 위에 동그라미 기억의 특징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가가 당뇨병이니까 나는 고지혈증이고, 그럼 고지혈증은 혈액 내 특정 물질이 과다한 경우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여기서는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축적되면서 동맥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A 단백질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디귿 나는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맞죠? 답은 기억과 디귿. 그래서 2번. 33쪽 2번 문제입니다. 표는 1일 대사량을 구성하는 대사량과 대사량 기역과 니은 그리고 기타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기역과 니은 각각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중 하나이다. 매우 쉬운 문제군요. 자, 기역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양, 활동대사량이죠. 자, 니은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양, 이게 기초대사량인데 언제? 공복시. 그래서 기타 에너지가 음식물의 소화, 흡수 등에 필요한 에너지량. 옳은 걸 고릅시다. 기억. 잠을 잘 때 호흡 운동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은 기초 대사량에 해당이 되겠지. 니은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량을 늘리면, 또 몸의 운동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활동 대사량 고르면, 지금 활동 대사량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 추가로 필요한 에너지는 활동 대사량에 포함이 되지만 문제를 잘 봐야 돼.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지방세포에 비해서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죠. 이것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죠. 기초 대사량만큼. 답은 2번. 자, 좀 쉬었다 합시다.